봉수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인 한강식품의 갓잡은 두 마리 연게, 이 두 마리 연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볼까 하는데요.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많이 생각나시죠? 흔한 국물과 닭고기 육질의 쫄깃함을 느끼실 수 있는 닭 한 마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닭 한 마리 메뉴 아시죠? 식당 가서 드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. 저는 집에서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도기의 완료 시간은 2022년 12월 28일입니다. 항상 도배 날짜가 써 있어요. 자, 이렇게 2022년 12월 28일 10시 25분에 도배를 했고요.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받았고요. 550g짜리 두 마리가 들어있어서 1100g입니다. 크기도 적당하고요. 아주 깨끗해요. 닭은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물에 절대 씻지 않는다 그래요.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데치려고 합니다. 식품에 닭고기를 먹어보고 그 맛을 알거든요. 닭고기를 딱 받았을 때 냄새도 나지 않고요. 육질도 아주 쫄깃쫄깃하고요. 한강식품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. 동물복지 최첨단 도기 시스템으로 닭을 생산해서 아주 신선한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공기로만 냉각하는 에어칠링 공법은 기존의 워터칠링과 다르게 육즙을 꽉 잡고 있고요. 닭고기 고유의 풍미가 가득합니다. 저는 이제 먹어봐서 알잖아요. 그 맛을. 정말 닭고기가 너무 맛있어요. 요리를 해놓으면은 닭고기가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는 요리를 해서 먹어보면 알거든요. 그런데 한강식품의 닭고기들은 절대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. 닭 비린내도 전혀 안 나고요. 깨끗해서 조리하기도 아주 편합니다. 자, 여기 안에 보실까요?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지방 같은 것도 많이 거의 다 제거를 했어요. 그리고 안도 깨끗합니다. 연기 두 마리로. 자, 닭 한 마리인데요. 자, 연기 두 마리로 하기 때문에 닭 두 마리가 되겠네요. 자,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노랗죠. 자, 항암배추라 그래요. 항암배추인데요. 전라도 장흥에서 온 항암배추입니다. 잎이 굉장히 노랗고요. 굉장히 달더라고요.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으려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. 항암배추도 넣어주고요. 끓여주겠습니다. 항암배추의 색깔 좀 봐. 진짜 노랗네. 이는 노랗지, 그지? 다 됐습니다. 결대로 찢어진 육질이 보이시죠? 자, 이렇습니다. 한강식품의 닭고기는 제가 먹어봐서 알지만은 항상 육질이 저렇게 아주, 자, 이런 육질이 닭고기입니다. 너무 맛있고요. 비린내도 안 나고요. 믿고 먹는 한강식품의 닭고기입니다. 쫄깃하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. 마무리는 칼국수입니다. 칼국수를 한번 아주 맛있는 국물에 칼국수를 넣어서 끓였는데요. 자, 어떤 맛인지 마셔보겠습니다. 한강식품의 닭고기는 제가 이제껏 먹어본 닭고기 중에 최고의 닭고기였습니다. 닭 한 마리 같은 경우는 물에 끓여내는 요리였잖아요. 신선하지 않으면 비린내도 나고요. 고기도 질기고 그러는데 아주 고기 육질도 부드럽고요. 쫄깃하고요. 냄새도 없이 아주 맛있게 닭 한 마리를 만들었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국물도 아주 진하고요. 한강식품의
렁게 두 마리로 끓여낸 닭한 마리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